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이 TV 최종 1입니다. 이번 이야기는 두정도 아니고 외난도 아니고 류용이요 친구 한놈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. 류용은 심양시 흑사회의 강바지이니 이 주변에 여러 큰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데 그 중에는 이 양빈이라고 부르는 큰 손이 있었는데 이놈은 심양시 각종 부동산 사업을 꽉 틀어잡고 있는 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양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었다고 합니다. 와이 빈거 대박입니다. 이 완전 대박이 큰 건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떻게 이 빈거 관심 있으신가요? 네, 이러한 돈이 많은 사업가들한테 비즈니스들은 이렇게 지발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큰 건 그래 그 어떤 건인지 한번 드러나보자꾸나. 이 전화를 한 놈은 심양시의 놈인데 지금은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빙거 여기 베이징 외곽에 이 땅이 하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워낙에 큰 건이라서 저 따위는 안 되겠지만 빙거는 충분합니다. 그래서 말인데요 빙거가 이거 구입해서 재미를 좀 보시면 이 저한테 조금이나마 띄워줄 수 있나 해서요. 네, 정보가 바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베이징의 친구가 알려준 정보 때문에 돈을 벌게 되면 이 당연하게 이놈한테 좀 챙겨줘야겠죠. 근데 그 베이징 외곽에 있는 땅이라고? 내가 그 베이징 쪽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이익이 얼마나 날 것 같네. 그러자 저쪽에서는 빙거 이 땅이 지금 판매 가격이 2억 3천만 위엔 정도가 되는데 근데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2, 3년 안에 이 지역이 개발된답니다. 그럼 그때 가서 땅을 그냥 팔아도 4억 위에는 훌쩍 넘을 거고 만약 건물까지 지어서 팔게 되면 빙거 이런 거는 빙거가 더 잘 아시잖아요. 네, 이러한 거는 양빈이 제일 잘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찜찜해 나는 거는 왜죠? 근데 아우야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이 심양에 있는 내한테까지 차려진다고? 그 베이징의 것들은 뭐 다 모조리들이야? 그러자 저쪽에서도 이 더듬더듬 거리는 거였다는데 예 빙거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땅은 땅 문서에 여러 수속 절차도 다 있고 아무 문제 없던데요. 그리고 요 위치 하나만큼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. 그냥 와보세요 빙거. 만약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랑 술이나 한잔하고 이 여행온 셈으로 치면 되죠 뭐. 알았다. 그렇게 전화를 끈 양빈은요 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서 보험 하나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무슨 보험이냐고요? 네 띠띠띠띠 다짜고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따즈 저거 내 양빈입니다. 형님 어떻게 베이징에서 잘 보내고 있으십니까? 이 심양시의 아우들은 형님 생각에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. 양빈이 전화를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따즈였었다고 하는데 따즈는 류용이 큰형님이었었으니 류용이 친구들도 다 함께 술 한잔 마시며 어울렸다고 하는데 그래 우리 심양시에서 부동산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양빈이 그래 근데 무슨 일이라도 있니? 예 형님 저 베이징에 이러이러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런데 이 쯔거한테 지분을 좀 챙겨드리려고요. 보셨나요? 이게 바로 그쪽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큰 비즈니스에서는 따즈나 두청 같은 이세들한테 이 지분을 바치는 거가 바로 제일 든든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해놔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터져도 이 찾아가서 손을 벌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. 한 2억쯤 되는 비즈니스인데 내한테 20%를 주겠다고? 하지만 따즈가 얘기하는데 됐다야 아우야 류용이 내 동생인데 그럼 그인 친구인 너 양빈도 내 동생이 아니겠네. 내 동생한테서 어떻게 지분을 받니? 에? 내 뭐 저 두모도 아니고 말이다. 그러다 에? 이 곁에서 두청이 두 눈이 새동그래지는데 저거 뭐라고요? 혹시 그 두모라고 하는 게 내 두청을 말하는 건가요? 에? 저거 맞습니까요? 에? 따즈가 비록 지분을 안 받는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양빈이 이미 얘기를 한 이상 이 모른 채 했어야 되겠습니까?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또 따즈한테 이 성의 표시를 단단히 해줘야겠는데 그렇게 양빈은 든든한 보험 하나를 들어놓고 그제야 베이징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어 그쪽의 아우를 만나자마자 이 다짜고짜 그 땅으로 가봤는데 말입니다. 네, 이 땅은 그야말로 이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고 하는데 양빈은 워낙에 이러한 장사를 오래 해왔던 놈이라서 이 지도를 척 보고 그 현장을 한 3일 동안만 돌아봐도 계산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아우야 정말로 너희 말대로 이 땅이 괜찮구나. 이게 만약에 개발이 안 돼도 이 건물을 지어서 팔기만 해도 큰 돈이 되겠는데
근데 왜 이걸 사는 놈이 없지? 혹시 그 땅 문서나 수속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땅 주인을 이 당장 만나보자. 이 양빈이 땅 주인을 만나서 여러 문서들을 싹 다 봤는데 그래도 이거 아무 문제 없는데. 오케이, 계약합시다. 가지고 오늘 당장 계약합시다. 이러한 큰 손들은 만약 맞다고 생각하면 이 결단성이 엄청 빠른데. 하여 그날 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땅 명의까지 양빈으로 다 바꿨다고 합니다. 이어서 양빈이 마지막으로 이 땅 주인을 초대하여서 술 한잔 하였다고 하는데, 사장님, 자, 저 이제 잔금도 다 드렸고 명의까지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. 그럼 이제는 저랑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? 대체 뭡니까? 에? 왜서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싸게 내놓은 겁니까? 또한 왜 이 베이징의 사업가들은 이 좋은 떡을 안 먹냐고요? 네, 이제 잔금까지 다 받았고 명의까지 다 바뀌었는데 되돌릴 수 없겠죠. 그제 아휴, 이 땅 주인이 한숨을 풀 내쉬면서 술 한 잔 캬 하고 들이키는 거였다는데, 빙커, 저라고 왜 이 더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? 이곳은 몇 년 안에 무조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럼 그때 이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. 근데 다 그 이세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에? 이세놈이요? 네, 사실은 이러했다는데, 이 웨이리치라고 부르는 이세놈이 이 땅을 눈독 들였었는데 다짜고짜 5천만 위엔에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지금 가격이 2억 위엔이나 넘는 이 땅을 5천만 위엔에 내놓으라고 하다니 그럼 누가 이 땅을 팔겠습니까? 하지만 웨이리치가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는데, 너 이 땅 위에다 건물은 둘째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심을 수 있나 보자. 에이, 너 올해 5천만 위엔이 내한테 안 팔면 명년에는 2천만 위엔이 되는 거고 그 후년에는 1천만 위엔이 되는 건 알았니? 하하하. 네, 보셨나요? 그쪽에서 힘이 있는 이세놈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는데, 여 그러한 얘기를 다 듣던 양빈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, 보셨나요? 천만 다행이게도 먼저 따즈한테 보험을 들어놨으니 다행이지. 아님 이 앉은 자리에서 당하고 말았겠는데. 양비는 다짜고짜 따즈한테 전화를 하고는 직접 뵈러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 놈들 아지트에 찾아갔었는데 따즈, 두청, 왕룽짱, 쪼에나 이것들은 또 마작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, 오, 양비니 왔니? 그래 어떻게 이 돈을 많이 벌었니? 에이, 달달하대. 하지만 양비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형님들. 글쎄 이 위리치라고 부르는 이세놈이 그걸 눈독 들였었는데, 글쎄 이 2억 위엔짜리 땅을 5천만 위엔에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런 인간이 탈을 쓴 이세... 하지만 양빈은 이 겨우 자신이 입을 막았다고 하는데, 인간이 탈을 쓴 이세놈들이라고 욕해대려고 하는데 여기 다 이세놈들인데 위리치라 그건 뭔 약 이름 같은 놈말 아니? 두청아 니는 아니? 따즈가 물었지만 두청은 자 호라 하하하하 돈을 내 왕룽장이 내 오늘 너희 하지 때는 싹 다 먹어치우는 거 봐라. 이 치사한 두청이란 놈이 지 일이 아니라고 신경도 안 쓰고 마장놀이에 신경 쓰고 있는데, 야 이놈아 짱 따즈가 두청이 뒷대가리를 하나 짱 하고 해놔서야 아야야야 위리치요? 몰라 베이징의 이세들이라 하면 그 순퉁한테 물어보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두청이 제 아무리 나중에 전국 이세들이 대가리가 되어도 그 따즈는 항상 존중해주면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, 그렇게 두청이 전화를 걸어서 순퉁을 찾았는데, 혹시 여러분 이 순퉁 기억나시나요? 전에 타오창이 두청을 제일 처음 따랐을 때 이 노래방에서 생긴 사건이, 그때 웬 국장이 아들놈이 따즈한테만 인사를 하면서 그 두청을 개무시하여서 이 한바 탁 싸웠잖아. 그때 그 얻어맞은 놈이 자신이 큰형님인 순통을 찾았는데 그 일 뒤에는 둘이 친해졌다고 합니다. 어, 정거 쯔거 다들 오랜만이요.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나 순통까지 찾은 게요? 그러자 두창이 헤헤 거리는데, 둥거 그건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잖습니까? 이제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부정 형님을 찾느라 하지 말고 둥거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말입니다. 그래서 저 오늘 부른 겁니다요. 몇 달 전이요? 그 몇 달 전에 제가 그랬었나요? 순퉁은 그때 그냥 예의삼아 던진 얘기였었고 다 까맣게 잊었는데, 아니 근데 이 몇 달 전에 대충 예의삼아 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오라고 한다고? 두청 이놈이 나 짝은 대체 얼마나 두꺼운 걸까요?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순퉁은
위리치라. 내 비록 그놈과 면목을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. 근데 그놈이 고모가 내 아버지 수하에 속하는데 그러자 두창은 예? 통과 부친이 수하라고요? 그렇다면야 우리 통과 멘트가 빵빵하겠네 뭐. 그럼 이 일은 통과가 해결하세요. 예? 내는 조금 있다가 또 지집애들이라 이 쿵쾅쿵쾅 나이트로 가야 돼서 그럼 그렇게 진행하세요. 야들아 가자. 예? 아니 이런 당돌한 놈을 봤나요?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함께 가지도 않고 나보고 혼자서 가라고? 아니 그 장안 레스토랑 술값도 장난이 아니겠는데 말입니다. 이놈들이 약속한 장안 레스토랑은 이 베이징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속하는데 전문 이세놈들만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회원제라서 이 회원카드가 없이는 들어도 못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순퉁이란 놈은 어안이 뻥뻥하게 웨일리치를 불러서 이 장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데